네, 저도 대표님과 만나게 되어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듯이 김원봉도 대한민국 국군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6.25 전쟁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좌우 대결의 역사를 뛰어넘고 싶은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충일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군 장병 유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청와대 방문 당시 봐야 했던 김정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통합과는 반대로 이념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 심판관이 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이것이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단합과 이를 통한 경제 회생입니다. 국민들은 이념 투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원합니다.